드리겠습니다. 제가 11일 날 외출을 해 갖고요. 모임이 있어 갖고 외출 갔다가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 보니까 2, 3일이 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행 아닌 만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가에서는 보통 보면은 해제를 하고 나면 벌써 끓었나? 아재가 쑥국에다가 갑자기 오늘 보름이라 그러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와서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래서 떡을 넣어서 쑥떡국을 끓였습니다. 가기 전에 쑥국을 끓여놓고 갔어요. 보통 작년 같으면은 오곡밥 해서 먹었을 건데 만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이제 국에다가 떡 넣어서 간단하게 오곡밥 이렇게 끓였습니다. 숙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숙만 먹기에는 또 이제 정월 보름을 잘 가장 큰 달이 정월달에 가장 큰 달이 뜬다는데 저는 사실은 정월에 태어났습니다. 보름이 오기 전에. 그래서 한 2, 3일 지났는데 어디 가서 이제 또 돌다 보면은 내 생일을 좀 어디서 좀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돌아다녔는데 일복만 터져가지고 일만 하다가 그래 내 운명이 그래 편안하게 단 한 번도 생일 같은 거 나는 관계 없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제가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철 모를 때는 내가 내 부모를 몰라서 그 부모 마음 하나도 모르고 출가를 했고 출가해서 나이가 들고 이제 세상을 알게 되니까 그때 살아계셨다면 내가 내 생일날 나 참 이 못난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참 용돈이라 두둑히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허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돌다가 어느 한 기팅이에서 그 샌드위치 빵 바짝 말른 거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어디 일회용 초 하나 넣고 누가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박수는 받고 불은 하나 껐는데 불 하나 놓고 그렇게 그 딱딱한 빵을 제가 막 다 빠삭버렸습니다. 뭐 그거 뭐에다 쓰겠노 싶어서 그래 하고 야 이건 내가 쑥에다가 된장만 풀어놓고 쑥을 뜯었는데 나눠 먹기에는 너무 양이 작고 그래서 상할까봐 얼른 끓여놓고 갔는데 갔다 오니까 당장 먹을 게 있네요. 그래도 그냥 거의 쑥국이 돼 쑥이 많고 거기다가 이제 떡을 하나씩 넣는데 근데 사실 옛날에는 우리 집에 그 경기도에 살 때는 동네마다 잡곡을 많이 해서 입구에다가 내놔요. 그러면 다 동네 다니면서 밥을 다 퍼먹어요. 나물하고 밥을 대문간 옆에 사리문 쪽에다가 내놨었어요. 누구라도 갖다 먹으라고. 집집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집을 놀이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오늘 먹을 게 떡국하고 이제 이것밖에 없으니까 땅콩 두 개 넣고 이거 이빨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호두 한 개 그리고 아몬드 한 개 넣어가지고 아작아작아작 심을 거니 복을 싸듯이 인생 공부해 보니까 참 좋던데 구석구석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어떻게 오다 보니까 제가 무주를 지나게 됐어요. 그 무주 쪽에 또 저희 구독자분이 한분 막구독하고 있죠. 그분은 한달 만에 거의 200명이 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차한잔 얻어마실까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연락처도 없고 서로 구독자라 그래도 야 이럴 때는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 어떻게 여행하다가 우리가 인연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나가면서 차도 한잔 마시고 세상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팔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댓글을 남겼는데 댓글 안 보신 게 답이 없는 거야. 그럼 너무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얼른 또 세리 밟아가지고 그냥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동에 와가지고 내가 아는 아가씨 만나서 밥한 그릇 먹고 다음에는 어디를 여행한다 싶으면 미리 연락처를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이런 세상에 어려운 세상에 사는데 서로 지나가면서 어떻게 사시는지 내가 도와줄 건뭐 없는지 그렇게 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전에 철없을 때는 어디 지나가도 뭐 들려볼까 이런 생각 안 해봤는데 제가 좀 철이 들었나 봅니다. 오늘은 보름이잖아요. 기바기술을 좀 한잔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옛날에 법주 약 만든다고 구했는데 법주는 아니고요. 다른 효소를 담았는데 약간 알코올성이 들어갔습니다. 저 혼자서 연한 아마 그때 이게 제 생각에는 보리자 나무에 제가 연한 와인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좀 달콤하네요. 물을 조금 타겠습니다. 기발기술, 기발과제라고. 세상의 소리를 간세음보살님은 볼관자에 세상세자에 소리 음자를 써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중생의 마음을 알아서 제도해 주신다 그랬는데 저도 사실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유튜브를 열긴 열은 겁니다. 저는 댓글 달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럼 제가 좀 불편한가 봐요, 뭔가가. 그것도 또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제가 고칠게요. 어쨌든 뭐 그래도 먹어야 살죠. 아유 안 먹고 하루 종일 비가 와가지고 좀 쉬고 싶더라 사실은. 아 쉬고 싶었어요. 쉬고 싶었는데 이 배가 밥 달래. 쑥떡국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충주에 뭐 이제 발 마사지 숍에 들어갔어요. 우리 공동체 멤버라서 그 무료로 이제 다 이제 마사지도 하고 이제 쉴수 있게 해주셨는데
너는 그 앞날 총장 만든다고 막 그냥 얼마나 진을 뺐는지 힘이 들어서 좀 쉬었다 오려고 했는데 그 집에서 이제 내가 모델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마사지 발 마사지기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발 마사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서줬는데 그 유튜브의 모델입니다 그게. 모델료를 뭘 받았냐면 발 마사지 발판 하나 받아 갖고 왔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또 세상이 좀 변하면 개런티도 좀 많이 받고 모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근데 요번에 아유 호두랑이 이게 없었으면 너무 보름이 너무 쓸쓸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댓글을 달았는데 슬프대 내 영상을 보면. 진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야 되고. 근데 제가 하늘은 굉장히 맑거든요. 뭐 뿌옇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항상 청명하고 하늘도 맑고 파랗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 차를 타고서 이번에 이제 그 충주 쪽으로 갔거든요. 벌써 남원 지나고 글로 조금 넘어가니까 대전 쪽 가니까 하늘이 안 보여. 하늘이 안 보여. 야, 이런 데서 사는구나. 일반 사람들은 시골이 뭐 문화 혜택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시긴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시골에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냥 하루 이틀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항의하면 안 됩니다. 저는 도시에는 못 있겠더라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문화 그런 거 없어도 되고요. 뭐 친구도 없어도 되고요. 그냥 쓸쓸해도 되니까 그냥 시골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운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견과류쌈 드시고요. 건강하시게 기발도술도 한잔 마려. 아이고, 달콤하다. 좀 물처럼 연하게 해서 마셔. 다니다 보면은 어때 밥도 사 먹게 되고 그러잖아요. 조미료를 너무 많이 넣어요. 조미료를 안 먹다가 먹으니까 힘들어. 빨리 이제 해독을 해야죠. 또 이제 야채나 이렇게 순수한 음식 먹고 몸을 다시 옛날로 돌. 이번에 정초부터 쑥떡국 먹더니 보름까지 쑥떡국만 먹습니다. 평생을 농사짓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토박한 효과 같아가지고 참 사람 냄새가 나던데요. 상추를
상추를 재배하시는 분이 그러시는데요. 뭐 상추에다가 과일이나 좀 넣고요. 갈아서 먹어도 그렇게 좋답니다. 견과류는 좀 가지고 오긴 했는데 냉기겠습니다. 견과류는 너무 많이 먹어도 견과류 좋은 게 아니라 상추 다 먹었고요. 조금 김치 다 먹었고 조금 다 먹었고 효소 같은 거 좋은 효소에다가 유리병에다 딱 해서 물 타가지고 여름에 냉장고 넣으면 정말 진짜 음료수 최고 음료수예요. 시중 되게 효소인데 진하긴 하네요. 이게 보리자 열매는 빨간데 효소를 담으면 이런 색깔이 나와요. 미색이 나와요. 미색이. 이제는 뭐 여러분들도 뭐 안전하게 입춘도 들어왔고 안전하게 한 살을 더 드셨네요. 모두들 더 성숙하시고, 더 마음의 영혼이 더 맑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주였습니다.